정부는 불법적인 집단 진료 거부에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 13일 각 대학병원장에게 일부 교수들의 집단 휴진을 불허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앞으로 일부 교수들의 집단 진료 거부가 장기화되어 병원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 검토를 요청하고 병원에서 집단 진료 거부 상황을 방치할 경우 건강보험 진료비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오늘 예정된 의사협회의 집단 진료 거부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14일 정부는 의사협회 집행부를 대상으로 집단행동 및 교사금지 명령서를 송부하였습니다. 어제는 불법 진료 거부를 독려하는 의사협회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하였습니다.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하여 환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 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진료 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할 계획입니다. 지난 10일 정부와 지자체는 전국 3만 6천여 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오늘 진료를 실시하도록 진료 명령을 이미 발령했습니다. 사전 파악된 휴진 신고율은 약 4% 수준이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늘 9시를 기점으로 업무개시 명령을 발령하였고 휴진 여부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또한 겉으로는 자율 참여라고 하면서 불법 집단 진료 거부를 종용하는 SNS 게시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하여 강력히 조치하겠습니다. 정부는 불법적인 집단 진료 거부로 인한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료 현장의 상황을 세밀히 살피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는 동시에 의료계와의 대화와 설득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